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여러분, 오늘은 갯벌 홍보 영상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갯벌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공모합니다. 아들이 갯벌에서 조개 체험했던 것을 잘 기억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생명 다양성의 보고인 갯벌에서 갯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패류의 서식지고 산랑지이며 철새의 휴식지이기도 합니다. 갯벌을 바다의 콩팥이라고 부르며 바다의 오염물질을 전화시킵니다. 고창으로 갯벌 체험을 갔습니다. 갯벌 옆에 있던 펜션에 묵으면서 갯벌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멀리 바다의 갯벌이 보이시지요. 아들이 조개를 캐면서 즐거운 콧노래를 부리고 있습니다. 장화를 신고 단단히 어민의 마음이 되어서 조개를 캐고 있습니다. 김종성 서울대 연구팀이 50년간 한국 갯벌의 다양성을 조사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잡지에도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한국 갯벌의 다양성을 더욱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군산 선유도에서 갯벌을 보고 계십니다. 아빠가 드론 촬영으로 갯벌을 보여드립니다. 갯벌은 바다가 되기도 하고 늪지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서해 쪽에 갯벌이 많고 남해 서쪽에 갯벌이 많습니다. 한국의 갯벌에는 염랑개, 농개, 도요새, 알락꼬리, 마도요 등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갯지렁이가 많아서 새들의 먹잇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철새들이 한국에 돌아와 안락지로 삼고 있습니다. 갯벌은 바다의 콩팥이라고 할 정도로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같은 면적 사이에 10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갯벌은 보존되어야 하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갯벌 체험을 잘 하면서 갯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가 되는 한국의 갯벌, 늪지가 되는 한국의 갯벌을 우리 모두 잘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다양성을 더욱더 지키고 보존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